천만 개미 군단 주식 양성 클래스. 여기는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저는 장유리나입니다. 처음부터 주식을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안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차트는 좀 어느 정도 보는 줄 알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직도 차트가 힘들까요?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호동쌤과 함께 기초부터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서 왕초보의 딱지를 시원하게 날려버리자고요. 차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호동쌤과 함께하는 왕초보 차트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동쌤입니다. 기존의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같은 기본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 실전 입문에 앞서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 개미 투자자분들, 왕초보 차트반 모든 분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호동쌤과 함께하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왕초보 차트반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함께해 주실 선생님 모셔와야겠죠? 언제나 기분 좋은 에너자이저입니다. 호동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호동쌤, 아 진짜 엊그제 저희가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안 봤다고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아, 제가요? 네, 저희 이 프로그램을 이제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퀴즈 가 참 네. 재밌었습니다. 아, 또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 줄 알았는데 아, 둘 다예요. 호동쌤도 보고 네. 싶었고 이 퀴즈도 맞추고 싶었습니다. 아, 네. 꼭 오늘도, 맞추리라. 네, 오늘도 네. 긴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많은 이제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 PPT를 30장을 준비를 해왔는데 정말 뭐 시간 내에 제가 다 할 수 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유리나 학생도 같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퀴즈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무조건 아 방송 시간이니까 뭔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나 이거 한번 찍어서 한번 맞춰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뭐 맞고 틀리고가 사실 이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틀리면 좀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결국 실력을 키워가는 방향은 누가 이제 이거에 좋다더라 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가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만들려면 결국 이제 차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서 실전 차트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자 틀리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란톡에 여러분들 정답을 올리시면서 이유에 대해서까지 또 설명을 적어주시는 분들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아마 실전 노하우로 좀 쌓여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동쌤과 함께 정말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인 또 시황부터 차트까지 하나씩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공부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왕초보 차트방 강의실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강의 자료도 매일매일 여러분들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립니다. 공부를 너무 원하시는 분들, 차트를 진짜 이번에는 꼭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QR코드 통해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강의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909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공부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300명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또 왕초보 차트방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공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동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실전 차트를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30페이지를 준비를 했다고 했지만 그쵸. 사실 매번 제가 방송을 준비할 때마다 다 하고 간 적이 없습니다. 다 하고 간 적이 없어서 제가 네.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실전 차트 이제 제가 100개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또 드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열심히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지금 한 80% 정도 완성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차트 100선을 만들어서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바로 드리지는 못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전 예약 신청을 받을 거고 사전 예약 신청을 여러분들 노란톡에 나는 사전 예약 신청한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사전 예약 신청을 100분 이상 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일단은 일부 먼저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제가 그 이후에 사전 예약 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100선 완성되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 100선, 차트의 기본 100선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터, 기본의 첫걸음부터 마스터까지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호동쌤이 정말 열심히 한땀 이렇게 만드신 또 교재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의 기본 100선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 있죠. 왕초보 차트반 돋보기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여 코드번호 0909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호동쌤, 저 너무너무 기다렸거든요. 퀴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퀴즈 어떤 퀴즈일까요? 네. 차트 보고 싶어요. 자, 오늘 바로 실전 차트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은 조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다르다. 자, 긴장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차트입니다. 몸풀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도 오늘 좀 긴장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차트 잘 보시고요. 이 차트 여러분들 가까이 TV 앞에 앉으신 다음에 자세히 보십시오. 자, 현재 차트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1번을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하락할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2번을 바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차트 봤을 때 그 뒤의 흐름이 차트 상승일 것 같으면 1번, 아니면 하락이면 2번이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다 2번 꽃길만 걷자, 나도 꽃이다님, 그리고 신사이님, 구미호님 2번, 우리 전차님은 1번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까지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차트는 사실은 네. 밑에 있는 저점과 위에 있는 네네. 고점을 딱 그려봤을 때 뭔가 네. 저점은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네.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저 양봉 캔들, 윗골이 길게 단 양봉 네. 캔들, 저게 고민이란 말이죠. 네. 저기서 뚝 떨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요, 요거 하락한다. 2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요 윗골이 캔들 때문에. 저게 굉장히 지금 올라가다 말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거 위에 터치를 하려면 좀 지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자, 가다 말았다. 가다 말았어요. 네. 그거 봤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네. 바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왜냐면 오늘 제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다르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2번을 하셨고 네. 유리나 학생도 2번을 하셨는데 잘 기억해 두시고 바로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문제? 제가 오늘 TV 앞에 가까이 오셔서 앉으시라고 했는데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정답은 좀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이 차트가 그러면 아까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는 더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고 자, 아니다, 나는 떨어질 것 같다 생각되시면 이것도 2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리나 학생도 정답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윗골이 매물 때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하락이다, 전고점 돌파다라고 하면서 1번 하신 분도 계시고 거래량이 없고 전고점 매물 때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번이 굉장히 지금 많고요. 1번도 꽤 있습니다. 저도 윗골이가 길고 팽이형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도 좀 보니까요. 저 윗골이, 아까 네. 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윗골이, 양봉 캔들이에요. 네. 저게 아직은 저 위에까지 돌파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네. 지금은 뭐 계속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물대도 좀 있고 네. 거래량 있죠. 밑에 네네. 거래량의 전해 거래량보다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아, 네. 그럼 아까 첫 번째 거하고 똑같이 네, 하락이다? 네, 그럴싸하죠. 네. 근데 일단 시청자분들은 아까는 대부분 2번이었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1번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1번이 조금씩 자, 생깁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 한번 바라보도록 할까요? 자, 아니, 오늘 또 다른 건가요? 다른 문제인가요? 네, 전혀 다른 종목들입니다. 전혀 달라요? 네, 네. 앞서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이 다르고요. 이것도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그럼 차트를 봤을 때는 요거는 상승할 것 같은가? 라고 생각되시면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역시 떨어질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차트 가까이에서 보세요. 가까이에서 봤을 때 1번 상승, 2번 하락.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1번이 굉장히 많아요. 전고점 돌파 1번, 월봉의 상승이다라고 하면서 1번, 2번도 있어요. 랜디님 2번, 그리고 주프 금주님도 2번입니다. 윗골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윗골이에 대한 다 얘기도 있지만 저도 사실 윗골이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네네네. 저기 윗골이도 맞아요. 제일 긴 윗골이도 걸리고 직전에 윗골이도 걸리고 네. 일단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네. 거래량도 좀 많아졌거든요. 네. 전 이번에 1번입니다. 상승. 왜냐하면 윗골이는 있지만 지금 네. 전고점 위에 있는 데가 이제 똑같거든요. 거의 네네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차트가 사실 다 아닌가요, 비슷한데 네? 조금씩 이제 이상하기 시작하죠. 네. 차트가 다 비슷한데 분석이 좀 다르죠. 네. 차트가 다 비슷한데 네. 분명히 호동쌤이 이상하게 다 똑같은 걸 갖고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내가 이런 종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객관적으로 정답을 남기셔야 됩니다. 네. 저의 뭐 출제 의도 자꾸 이게 뭘까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뭘까?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또 있군요. 네, 다음 종목은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그러면 상승을 할 것 같은가라고 생각되시면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1번 남겨주시고 아니다 나는 하락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와, 지금 뭐 모든 분들 1번 샛별형이다. 모든 분들이 정말 네. 샛별형이다 얘기해 주시고 한 분, 이인선님과 영구영구님 그리고 해피수기님은 2번입니다. 왕호동님은 2번, 2번이다. 일단 뭐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뭐 앞에 있는 것들만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했거든요. 네. 멀리 봤을 때 전 상승이야. 멀리 봤을 때요? 상승이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 캔들만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멀리서 지금 이걸 보니까 저점을 높게 이렇게 저점을 딛고 올라가고 있고요. 저점이 네네.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고점들도 조금씩 올라질까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 요, 그림을 요 그려봤을 고점들이요? 때요. 네. 그래서 전 상승입니다. 지금까지 네 종목 전부 다 확실한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 네. 의견,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면 살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래도 네. 저만의 신념으로 저는 일단은 상승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우리 유리나 학생은 100% 네. 다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도 과연 여러분들 몇 개 정도를 맞추셨을까? 아니면 이거 호동쌤이 여러분들 다 속이기 위해서 다 똑같은 패턴이고 다 하락이 나올 것인가? 네, 자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자, 정답을 얘기 드리면 이 종목은 일단 첫 번째 세노텍이라는 종목인데 자, 현재 제가 문제를 낸 구간입니다. 문제를 낸 구간이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까 유리나 학생이 윗꼬리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종가를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쌍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 M자형 패턴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주가는 하락을 하더라. 자, 요거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리나 학생도 맞추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맞추셨는데 여러분들 왜 이게 하락인지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자, 보면 제가 어제도 이제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윗꼬리 유린 학생이 포인트를 일단 잘 잡아주셨는데요. 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집봉이라고 불릴 만한 패턴인데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매집봉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윗꼬리가 긴 만큼 예, 여기서 매도가 쏟아진 건데 매도가 쏟아질 때도 거래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이 구간은 매도,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매물대인데 자, 이 거래량으로도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매도 물량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양봉인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아, 없거든요. 없어요. 그렇죠. 자, 양봉이라고 무조건 여러분들 좋아할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얘기 드리다시피 차트는 나무, 이런 뭐 일부 캔들을 가지고 자꾸 패턴만 가지고 이제 정형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매매를 하면서 실전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매매가 꼬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법을 자꾸 찾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뭔가 고수의 기법, 저거 수익 날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법들을 갖고 자꾸 찾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시던가요? 기법 배우면 재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상승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딱 하면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지는데 실제로 실전 투자 뒤에는 수천만 원 계좌가 어느 순간 깡통이 되어 있죠. 예. 결국은 여러분들 기법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생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만들려면 결국은 저는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트에 대한 이해는 결국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법은 기본이 없는 기법은 무용성이다. 오히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기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결국 여기서도 이제 주가가 고점을 일치하는 구간을 만들었고 대량 거래량인데 여기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거래량이 있는 양봉은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없는 양봉은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그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럼 보통 거래량 없는 양봉은 그 다음날 조정 내지는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돌파를 하기보다는 밀리는 패턴을 보여지더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 번째 문제였죠. 자, 두 번째 문제도 그러면 이제 조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은 플래티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유린 학생이 좀 이거 자꾸 심상치 않다. 이거 뭔가 심상치 네. 않다.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대량 거래량과 윗꼬리가 엄청 깁니다, 여러분들. 자, 윗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매도로 인한 대량 거래량입니다. 자, 이 정도 거래로도 여기를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최소한 이거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야 돌파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는 거래량은 없고 이전에 전고점과 일치를 해버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소위 여러분들이 부르는 쌍봉이라는 구간에서 주가가 대세 하락이 나오더라. 자, 이것도 역시 하락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1번 누르신 분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전에서 야, 이거 더 올라갈 거야. 왜? 야, 저점들이 올라가고 있어, 저점이. 이평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 야, 이거 반등 가야지. 주관적인 의견을 담게 돼버리면은 자, 몇 개월? 4개월 동안 주가가 빠지더라. 4개월 동안 물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수천만 원 계좌가 깡통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법을 자꾸 쫓아가지 마시고 뭔가 네. 패턴, 정형화된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결국 캔들, 거래량의 추세, 이평선과의 주가의 뭐 이격도 내지는 장기간 차트의 흐름들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갖고 올 때 사실 이걸 틀리라고 제시를 했는데 요거는 유린 학생이 또 맞추셨어요. 네. 자, 왜냐? 자, 이 종목 린드먼 아시아라는 종목인데요. 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한 이유는 자, 아까 이제 유린 학생이 요건 이상해 보이지만 그래도 고점이 올라가서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고 포인트보다는 아. 자, 요거 다시 앞으로 당겨 볼게요. 자, 보게 되면 거래량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빠졌지만 아랫꼬리도 있는 십자형 캔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거래량이 만만치 않게 나오면서 자, 우리 고점이 여기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게 쌍봉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오히려 쌍봉이 아니라 더 올라가게 되는 형태를 만들어주더라. 그래서 주가가 정정하겠습니다. 요거 아니죠? 자, 여기였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거래량이 더 올라가고 고점이 좀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형태를 만들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인데요. 네 번째 종목. 자, 네 번째 종목을 보게 되면 보면 이 종목은 이름이 자, 이름이 바로 가스텔바작이라는 종목입니다. 가스텔바작인데 자, 이 종목 보게 되면 급등 후에 두 번째는 고점은 높아져 있는데 거래량이 작죠. 아. 거래량이 작으면서 결국 고점을 소화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우리 네 번째는 상승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건 하락이네요. 네. 자, 여기서 아마 많은 네. 분들이 1번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구간이 아까 세 번째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했어요. 매수세가 약하다. 아. 매수세가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밀리는 형태가 나오더라. 되게 세밀하게 다르네요. 네. 이거 여러분들 왜 호동쌤이 TV 가까이에서 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거래량도 윗꼬리 캔들도 살짝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차트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동쌤, 네. 이거 월요일 때 수업과는 차원이 네. 다르게 좀 응용 버전으로 좀 수준이 높아졌나요? 제가 오늘 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사실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보여드렸던 차트보다는 네. 요즘에 이제 시장이 잠깐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좀 재미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좀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좀 꺾이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실전 차트를 볼 때 이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만한 패턴인지 아니면 이게 앞으로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은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결국 차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지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정말 기본이 없는 기법은 무용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법만 100% 맹신하는 거는 결국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추세를 흐름을 보고 하나의 패턴만 보지 마시고 자 이거 보게 되면 샛배령이라고 하셨죠? 근데 샛배령도 여러분들 거래량이 안 따라오면 그 다음에 눌립니다. 소위 이제 상승 장악형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거래량이 없으면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상승 장악형이 상승형이야, 뭐 샛배령이 상승형이야 이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캔들 어떻게 생겼는지 이평선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지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거래량은 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혼합해서 차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 실전 매매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기본적인 기본만 배운 건데요. 이 이론만 가지고는 사실 실전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실전 차트에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차트는 기본적으로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박스 구간에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한다. 1층에서 2층까지 점프를 했다가 내려오고 점프를 했다가 내려오고 이 구간은 결국 전형적인 박스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이 바닥에서 2층까지 뚫어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다리가 필요하던가 뭐 트램벌린이 필요하던가 오한마라도 깨서 올라가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거나
내지는 거래량이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올라가야 추세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패턴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소위 M자형 패턴이라고 하죠. 쌍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쌍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고점 두 개, 요거 쌍봉이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첫 번째 고점이 보통 두 번째 고점보다는 좀 높거나 내지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할 경우 이게 바로 소위 말해 쌍봉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론 자료들은 제가 어제도 노란톡에 이런 식으로 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노란톡에 올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여기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이 좀 부족했다. 야, 나는 주식을 5년 했는데 기법만 사실 쫓아다녔는데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놓치고 있었구나. 부족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노란톡에도 오늘 강의했던 내용과 이러한 기술적 분석의 요약본을 10강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기출문제 100선까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받으셔서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평소에 쓰시던 노란톡 아시죠? 거기에서 왕초보 차트반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0909 비밀번호 눌러서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몇 점 맞으셨나요? 다 맞으신 분들도 계실까요? 뭔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느끼시면서 진짜 공부가 너무 필요하다,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의 강의 자료 너무 퀄리티가 좋죠. 매일 호동쌤이 또 업데이트하는 오늘의 강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기술적 분석 요약본 또 10강 초보 타출 기출 문제 직접 하나하나 한 문제씩 총 100문제를 호동쌤이 내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며 너무너무 열심히 우리 호동쌤 만드셨거든요. 이 교재만 다 풀어도 여러분들 정말 주식시장에서 문제 없을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 왕초보 차트반을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돋보기에다가 왕초보 차트반 이렇게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꼭 비밀번호 참여 코드 번호가 있어요. 0909를 누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참여 코드 번호는 0909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자 이런 느낌이니까 이거 느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꼭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정답을 또 풀어봐야겠죠. 호동쌤 이제 어떤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그러면 또 차트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자, 현재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이 차트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이거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3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올라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상승이고요. 이후에 하락할 것 같으면 2번, 조금 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면 3번, 좀 더 봐야겠다 이런 의미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차트를 보고 계시겠죠?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보셔야지 정답이 또 보일 거예요. 궁금해님 3번, 부끄러워 라이언님 2번, 안녕하세요님도 계시고 주피터님, 와, 많은 분들이 지금 1번, 2번, 3번 다양하게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두사마님, 오하나86번님도 그렇고요. 자, 저도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아까 M자형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M자형. 저는요, 저점을 높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기 또 양봉 캔들이 보이네요. 아, 저는요, 하락, 2번 하락에 베팅합니다. 2번인가요? 네. 네, 2번. 2번 투표입니다. 자, 유리나 학생은 2번을 하셨고 시청자분들은 또 다양한 정답이 나오셨는데요. 자,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방금 제가 냈던 구간이 여기고요. 자, 주가가 3개월 동안 하락을 하더라. 자, 여러분들 1번 남기신 분들 지금 3개월 동안 계좌가 물린 겁니다. 소위 손실을 보신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벌써 까먹으시고 나의 이제 주관적인 의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저점이 뭔가 올라가는 것 같고 마치 추세가 N자형으로 계속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니까 여기도 한 번 더 가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역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자, 이 고점에서의 역망치형 캔들. 역망치형 캔들인데 자, 여러분들 이 역망치형 캔들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역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이거 매집봉이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캔들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역망치형 캔들이라는 게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그려 볼까요? 자, 시초가가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매도 물량이 나왔고 결국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종가가 이제 시초가보다는 좀 더 위에서 끝나는 패턴입니다. 시초가보다는 종가가 높긴 한데 결국은 고점 갔다가 매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과연 매집봉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소위 세력이 들어왔다 이럴 만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지나가 나서 봐야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사실 소위 장중에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전 추세에서 이 매수했던 사람들이 매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구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는데 자, 중요한 거는 차트에서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자꾸 확인을 하셔라. 일반적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건전한 조정이라고 잘못 알아버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은 계속 감소합니다. 건전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거래량 없이 계속 대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상승할 때까지는 거래량이 계속 늘다가 여기에서 이전의 추세 저항대를 맞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훨씬 작습니다.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 수평선을 자꾸 그어야 되는 이유가 이 박스 구간에서 놀다가 이 박스를 돌파하려면 강한 매수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매수세가 뭐냐? 거래량이라는 거, 거래량. 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면 여러분들 실전 매매할 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제 기초 강의 자료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뭐 엘리어트 파동뿐만이 아니라 M자형 패턴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뭐 시중의 책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 차트를 보면서 이걸 적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신 건데요. 제가 그 패턴에 맞는 이런 실전 차트들 다 묶어서 자료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에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받아가셔서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세요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글쎄요. 우리가 보통 TV를 보면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를 보면서 야, 저것도 못하나? 라고 하시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이 경기를 뜰 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실제로 프로야구 선수한테 글쎄요. 변화구를 한번 배웠다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경기를 뛰었을 때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유는 프로야구 선수는 몇십 년 동안 볼 던지고 받고 정말 오랫동안 기본기를 연습을 한 겁니다. 허리 돌리고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갑자기 변화구 하나 배웠다고 잘할 리는 없거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뭔가 기법 하나만 하신 게 아니라 기본부터 캔들, 거래량, 이평선 모든 거에 대한 기본이 탄탄하셔야 결국 실전 매매에서 그게 녹아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노란톡에 자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그러한 자료들, 이런 기본적인 뭐 기초 강의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실전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실전 매매에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과 스포츠 그리고 뭐 영어 공부도 그렇겠죠. 꾸준히 꾸준히 할수록 하는 사람이 느는 거고 보는 사람이 그 눈이 크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차트도 아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만큼 그 실력이 쑥쑥 느는 것이 아닐까라는 호동쌤의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호동쌤처럼 열심히 열심히 해서 차트를 정말 고수처럼 볼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요약본입니다. 한강 아니에요. 무려 10강, 10강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초보를 탈출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100선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땀 한땀 우리 호동쌤이 직접 여러분들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100선 다 풀어보시면 직접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 도움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의 자료도 놓칠 수가 없겠죠. 오늘 배운 자료들 공부할 수 있게끔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라고 또 저희가 교재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공부방에서 자료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재 신청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 왕초보 차트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들어오셔서 0909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도 옆에 나가니까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세요. 자, 교재 신청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호동쌤입니다. 기존의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같은 기본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 실전 입문에 앞서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말고 지금 다 틀렸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습 게임이니까요. 연습 게임에서 많이 틀리시고 실전에서는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교재 신청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강의 자료와 더불어서 또 100선, 10강 다 하나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 지금 많은 분들이 교재 신청합니다 라고 흥부자 부자님 께서 이렇게 교재 신청합니다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교재 신청합니다. 교재 신청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죠? 교재 신청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교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댓글 올려주세요. 댓글 교재 신청합니다. 자, 그럼 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100% 올라왔죠? 이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호동쌤, 문제 주세요. 네, 자, 시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또 실전 차트 하나 네.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현재 지금 주가가 이평선을 이제 지지받고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차트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서 나라면 이 자리가 더 상승할 것 같아서 뭐 난 매수할 수 있다. 나라면 이거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매도해야 된다. 하락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차트가 상승할 거다 1번, 아니다 2번의 하락입니다. 차트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보세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가까이에서 1번, 1번, 2번, 2번, 영구영구님 2번, 그 교재 신청한 미도도 있고요. 라라님 1번, 마른모님 1번입니다. 자, 지금 반반이에요. 50대 50인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반반, 저의 의견은 확고하게 1번이었습니다. 상승. 아셨죠?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일단 윗꼬리들이 다 보이지만 앞에 있던 전고점보다 돌파했어요. 이미 전고점 돌파했고 네. 저점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네. 거래량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M자형 파동 했을 때 네. 상승이다. 아... 뭐 이것저것 섞어왔습니다. 네. 네. 상승이 확실합니다. 제가 차트를 조금 헷갈린 걸 갖고 왔나요? 그런가요? 제가 네. 여러분들 자꾸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이 패턴에 대해서 응용을 갖고 왔는데 자, 정답은 대세 하락입니다. 자, 대세 하락이군요.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유는 자, 이게 전고점을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고점이 여기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고점은 조금 높아요. 고점은 높은데 지금 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을 넘지는 못했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대량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줄어들었네요. 예. 네. 근데 여기는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점에 대한 매물이 강하다라는 거죠. 이만큼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쌍봉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쌍봉이라고 불리는 패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가 나올 때도 거래량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꼬리가 길면 길수록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이 거래량은 결국은 이제 매도세겠죠. 매도세가 강한 상태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근데 거래량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이전보다는 이제 약하기 때문에 소위 쌍봉이라고 불리는 패턴, 아. 네, M자형 패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야말로 M자형을 마스터하는 날입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M자형만 보자. 네, M자형 마스터하는 날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차트는 이제 정답을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그냥 바로 상승 1번, 하락 2번. 자 우리. 상승 1번입니다, 여러분. 하락 2번입니다. 대세는 다 1번, 1번, 1번. 시청자님, 지금부터 기쁘다님, 가을하늘님, 아랑님 어서 오세요. 양희님도 1번입니다. 모두 1번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아까 봤잖아요. 아까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잖아요. 몇 분은 2번이라고 하셨지만 1번입니다. 자, M자형 파동 기억하시죠? 저도 1번을 하겠습니다. 네. 자, 왜 1번이냐? 거래량이 지금 보세요. 지금 네. 뒤에 있는 게 더 크고요. 네. 그리고 윗꼬리에 달렸지만 보세요. 그렇죠? 윗꼬리가 네. 더 높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네, 저점을 높이고 이상입니다. 있고. 아, 네. 지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정답은요. 상승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 상승이 맞고요. 자, 일단 이 종목의 이름은 S넷이라는 종목입니다. S넷이라는 종목이고 자, 보면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요런 캔들이 매집이 아니라 자, 요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봉이 자, 역망치로 윗꼬리가 엄청 길지만 이전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고 고점도 그렇고 종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추세를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매수세도 또 강하기도 하고 매도세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종가도 높아지고 거래량도 더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죠. 그렇군요. 네. 유리나 학생 제가 좀 이따 사탕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M자형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림만 이거 뭔가 전고점 그냥 고점 두 개 나왔는데 M자형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전보다 거래량이 좀 는다라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봉에서 거래량이 는다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첫 번째 봉이 거래량이 많은데 점점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거는 이제 M자형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M자형은 다 압니다. 알아요. 소위 쌍봉은 압니다. 다 들어봤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거래량보다 이 패턴만 딱 보시니까 거기에 이제 정형화된 구간에서 자꾸 속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우리 이거는 M자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왜 유리나 학생 한숨 쉬시죠? 이게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네. 않습니다. 자, 네. 이 차트. 잘 보시고요. 네. 자, 나라면 이거 상승할 것 같다. 1번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다. 이건 하락이다 생각되시면 2번 남기시면 됩니다. 아, 고점에서 계속 부딪히는데 고민이죠, 여러분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1번 상승, 2번, 2번, 1번.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혼란기인 것 같습니다. 2번 대 1번이 거의 50대 50이에요. 와,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하락이요. 왜냐하면 전고점보다도 지금 종가 보면은 은봉캔들이에요. 거래량도 네. 많이 줄었거든요. 네. 자, 이럴 수 있을 때는 사실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자, 유리나 학생이 여러분 드디어 해 뜰 날이 오는군요. 네. 점점 이제 이유도 정확하고 예, 우리 실전 매매를 네. 이제 나중에 점점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호동쌤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뭐 또 모르죠. 또 뒤에 문제를 어떻게 될지. 네. 네. 바로 정답을 또 이제 얘기하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가 전혀 다른 게 나오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자, M자형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 M자형만 하락이 아니죠. 소위 삼중 천전향이 있죠. 삼중 천전향. 자, 이 차트가 여러분들 M자형의 그냥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인데 현재 지금 이 차트가 바로 위메이드라는 종목이고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이중 천전형, 소위 M자형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인데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 왠지 그냥 고점 일치하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수렴 생각형 아니야? 내지는 고점 일치하고 고점 일치하고 고점 일치하고 자꾸 이제 정형화된 여러분들이 소위 주식을 하면서 처음 배웠던 그것들을 자꾸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꾸 빠져들게 되는데 자 우리 추세를 흐름을 보면서 자 아까 우리 유리나 학생이 정말 얘기 잘해주셨는데 자 역망치형 캔들이고요. 근데 여기는 또 유성형 캔들인데 이전에 양봉을 잡아먹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거는 하락 장악형입니다. 자 그래도 거기에다가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 단봉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양봉의 몸통 50%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 또한 이제 이 고점 대비 거래량을 보게 되면 점점 이 거래량이 줍니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에 이 윗꼬리에 대한 이 저항을 이만큼의 매도 물량들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걸 돌파하려면 여기서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이 음봉이 아니라 약간 뭐 십자형 캔들이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내지는 양봉이었다면. 그러면 사실은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거래량이 약해진다. 그 말은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서 하락장악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락 반전형 패턴이 반복해서 발생을 한다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M자형이나 삼중 천장형이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박스 추세에서의 변형, 파생된 걸 뿐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실전 차트를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에서 자꾸 적용이 된다. 자, 아시겠죠? 자, 실감 없는데 바로 또 다음 차트 하나 더 보고 얘기 드리도록 할까요? 자, 일단 이 차트 이 차트 다음 차트 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 이 차트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고점 그어보고 막 저점 그어보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실 때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캔들의 패턴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기법에만 빠지게 되면 기법만 맹신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 캔들의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지는 추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내지는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주가와 이평선하고의 이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의 기준이 생기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기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이 없는 기법은 무용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 자료와 기술적 분석 요약본까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동쌤과 M자형 또 패턴과 더불어서 삼중 천장형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쉬우셨나요? 아직도 조금 어렵습니다. 아리송합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 저희가 드릴 거예요. 오늘 또 배웠던 교재들, 오늘의 강의 자료들 공부방에다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 요약본 10강 플러스 직접 핸드메이드로 우리 호동쌤이 만드신 기출문제 100선까지 선물로 여러분들 드릴 예정입니다.
원하신다면 공부를 너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에 왕초보 차트반 검색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번호는 공부공부 생각하시면 돼요. 공구공구 누르고 들어오셔서 교재 신청합니다 라고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죠. 여러분 차트도 열심히 보셔야지만 수익의 성과가 올라가는 점 잊지 마시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초보 차트반이었습니다.